안녕. 나 오늘 메주 썼다. 메주가 뭔지 아냐? 저, 거시기 뭐야. 저, 콩으로 걷고 메주로 써서 장을 담아놨다가, 시골에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야. 그럼 장 담고, 또 된장 담고 해서 항상 국만 끓여 먹었다. 국만 끓여 먹고, 또 산에 가서 너물캐다가 된장에 무쳐 먹고, 그러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희망, 너희는 된장이 뭐이고, 간장이 뭐인지 모르게, 이제 배워라잉. 이거 봐라요. 할미가 희망 금방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다요. 이거에 다 된장이 된 거이다. 된장. 엄마 된장국 해줘. 항상 그래, 나는. 된장국이 최고 좋다. 최고 좋아. 최고 좋다. 소화도 잘 되고, 너무너무 맛있고 좋다. 그리고 나 희망 이거 만들어서 또 논다잉.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만들었다. 요, 봐라, 요렇게요. 이놈이 이제 뜨면은, 이제 딱이 집으로 이렇게, 이 집이 뭐냐야, 니 쌀밥 먹는 그 나락에서, 나, 그 벼에서 나오는 여기 나무요, 나무. 이 나무에다가 이걸 딱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이제 말르면은 봄에 이제 된장 담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냐? 진짜 이것이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이다. 다 필요 없어. 너희는 국만 끼래 먹고, 된장에 국 끼래 먹고, 또 간장에 나물 무채 먹고, 최고 그게 좋다. 다른 거, 뭐, 튀김 같은 거, 그런 건 사람이 살찌고, 못 써,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먹지 말고, 항상 된장국 끓여서 밥을 많이 맛있게 먹어라잉. 아이고, 우리 손자들. 이뻐 죽겠어, 그냥 내가. 아이고. 우리 손녀들이 보고 싶어. 나가 죽겠다. 죽겠다. 참말로. 아이고. 그래,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 하나, 둘, 셋, 그렇게 딱 해서 놔두고 이제 굳으면은 이제 이 지푸로 이제 벼 심은 지푸로 해서 딱 해갖고 이제 널어놔. 그러면은 바짝 말르면은, 2월달에 담아. 그러면 된장도 묻고, 간장도 묻고, 나물도 묻히고, 국도 끼리 묻고, 된장은 얼마나 좋은지 아냐?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우리 손자들. 잘 먹고 건강하게 커라잉. 그러고, 통, 저기, 거시기, 저, 얼음판에 가지 마라잉.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얼음판에 가지 마. 큰일 난다잉. 조심하고, 또, 얼음, 거시기, 또, 눈이나 비나 오면은, 조심해, 된 게, 아이고, 이놈, 그, 다치면은, 기우스하고 큰일 난다잉. 큰일 나. 이렇게 엄마 보고 앞으로는 된장국만 엄마 끼내 주세요. 그래잉? 그러면 거의 최고 보약이다. 최고 보약. 아이고, 우리 손자들 잘 그랬거든. 그래, 잘 끼내, 엄마가 끼내 주면 잘 먹고 많이 먹고 씩씩하게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라잉. 방학 때잉.